종합검 좀 받았어? 위 좀, 네. 위 검사 좀 하셨어? 위요? 응. 네, 작년에 했죠. 아직 올해는 안 했고요. 몰라, 위하고, 네. 갑상선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혈이 잘 안 도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걸 잘 하시면 올해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음력 8월에는 자꾸 인간의 구설수 들어와. 네. 응? 네. 그래서 요때는 조금 엄마가 조심은 하시, 말 조심하래. 응. 그래놔야지 나쁘진 않고. 여기선 누구누구 같이 사시는 거예요? 지금 집에선? 저 혼자요. 혼자? 네. 응? 근데 원래 같이 사셨던 분이 있지 않았어? 오래됐죠? 응, 그리고 두 번을 누구랑 이렇게 재가해서 산 적 없어, 엄마? 네. 한 번만 살았어? 네. 근데 지금 친구처럼 만나시는 분은? 있어요. 응. 이분하고는 거리를 두래. 아, 그래요? 응. 왜냐면 엄마는 소통공을 걸면 뒤집혀.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서 네. 응? 소통공을 건다는 건 내가 또 그 사람이랑 살면 아, 네네네. 또 내한테 이별살이 들어와. 아. 응? 그래서 조심은 하시래. 아, 예. 응? 그래야지 엄마한테 피해가 안 가는 거야. 내 사주팔자가 남자 복이 네. 많지 않거든. 응? 그리고 네. 살아온 세월 보면은 엄마가 신의 가물이 많아. 우리네처럼. 네. 응? 그런 얘기는 많이 안 들으셨어? 젊었을 때요. 응. 그래서, 나이 좀 안 먹었을 때. 근데 가물이 자꾸 나한테 치고 영향을 많이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복이 없는 거예요. 아. 응? 그래서 엄마 그런 그 계속 외로운 거예요. 사주팔자가. 그리고 원래 자식 둘 없어? 아니요. 하나인데 지금 같이 안 살죠. 근데 하나는 원래 지운 애기 있어? 네. 응? 그래서 원래 엄마는 자식이 둘이어야 돼, 원래는? 네네. 응? 그리고 내 자식도 내가 못 길러, 활자에. 아, 그래요? 응? 그래서 나는 홀로 단신이다 자꾸 그래, 신에서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뭔가는 해놔야지 나쁘진 네. 않대. 네. 그리고 엄마는 많이 퍼주는 일을 해줘야 좋아. 장사를 아. 해서 네. 남한테 밥이 됐든 뭐가 됐든 자꾸 퍼줘야 돼. 그런 아사공덕을 많이 쌓아야 엄마한테 말년이 좋은 거예요. 네. 누구랑 같이 살고 싶으셔? 그러시기도 하죠. 근데 엄마 지금까지 솔직히 봐봐. 남자 복이 없잖아, 솔직히. 네. 응? 내가 네. 막 누굴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란 말이야. 네, 그렇죠. 응, 근데 꼭 오는 것들이 참 불쌍한 것들이 와. 그리고 엄마가 네. 좀 괜찮은 놈들은 싸가지 없으면 엄마가 말을 안 걸어. 응? 뭔 말인지 알아요? 네네, 알아먹었어요. 응. 이런 게 내 직성이야, 엄마. 네. 그런 게 나한테 자꾸 오는 거야. 그리고 올해는 누구랑 같이 뭔가 한 네. 그늘에 살지 말래. 네. 그리고 뭔 사업하고, 장사하고 싶은 거 있어, 따로? 뭐, 그닥 그렇게 생각한 응. 거는 없어요. 근데 조금 운은 들어와, 동지딸부터.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기회를 잡고 움직여서 남이 나를 도와줄 네. 수가 있대. 네.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아서 뭔가는 내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 좋으시대. 그러니까 그 남이라는 게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가 나를 도와줄 네.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올해는 운이 들어와. 네. 귀인 하나가 들어와서 나랑 네. 같이 하자고라든지 나랑 뭘 하자고라든지 움직일 네. 일이 분명히 있대. 네. 그러면 손을 내밀어서 같이 움직이는 게 나쁘진 않대. 네. 이게 내가 다시 치고 올라갈 운이야. 지금까지는 돈 벌었지만 남은 게 없거든. 응? 아니에요? 응? 그리고 엄마는 사주에 돈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긴 그래요. 응.
그렇다고 막 내가 진짜 엄마 허허당대고 막 쓰는 사주는 아니야. 응? 그래서 내가 움직여서 뭔가 자꾸 재물을 늘리래. 올 내년 후년을. 응? 그러면 엄마한테 좋은 일일 때. 응?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아니요, 뭐 그닥 궁금하지는 않고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건강 쪽이나 맞아 또 그걸 그냥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리는 왜냐면 자꾸 엄마한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우리가 혈이 막힌다고 하거든요. 이게 자꾸 그 염증기가 무슨... 염증기가 자꾸 몸에 많이 생긴다는 거 이게 암으로 가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관리 잘하래.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신경 쓰면 그래도 네.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힘들게 나 진짜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네. 후회되고 막 그런 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엄마한테는. 열심히는 네. 사셨대. 네. 응? 근데 뒤돌아보면 네. 조금 짠하지 엄마 보면은 내 스스로한테. 그렇죠. 응. 네. 강한 척만 했어 지금까지 보면. 근데 안 강해 엄마 진짜 여리거든. 누가 나 건들지 않으면 돼. 그러죠 진짜 그거는 그래요. 근데 꼭 건드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 네네네네. 근데 그 꼴을 못 봐 엄마가. 좀 성격이 급한 편이죠. 네, 어차피 이제 지금은 많이 죽었어 그것도. 그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직 남기는 남았어. 그러죠? 아직 나이가 있는데 그래도. 그럼 내 성격이 있는데 이렇게 안 살았으면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 엄마. 그나마 내 자존심 하나 믿고 진짜 열심히 달려온 죄밖에 없어. 근데 단 하나 이 신의 가문을 좀 잘 젊었을 때 잘 재웠으면 좀 편하지 않았을까 내 인생도. 그게 소리가 왜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 이 소리를 지금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이 들면 신도 눌려. 젊은 놈 찾아가지 늙은 놈 찾아가겠어. 그렇죠. 뭐 하려고 찾아가. 젊었을 때야 흔들어갖고 그냥 하지. 그러니까요. 응? 그리고 엄마는 내가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야 성격이. 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또 더 좋고.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응, 그래도 많이 도와줬어 사람들 엄마가. 돈으로 돈으로 도 같은데 돈으로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정신적으로 사람들 옆에 지지해주고 움직여주고 많이 해줬어. 근데 좋은 소리를 못 들었을 뿐이지. 그렇죠. 응. 근데 걔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하고 나중에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사는 게. 근데 그게 나를 감추면서 여자 여자처럼 산 사람들은 어때? 엄마는 가식이 없단 말이야. 가식 떨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었겠죠. 못 떨어. 그러니까 몰라 엄마 전화하니까 올해는 건강관리 잘하고 네. 몰라 원래는 집을 올해 동지딸부터 내년 2, 3월까지 옮기면 좋은 거야. 이제 운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내가 뭔 새로운 길이 자꾸 열린다니까 요거는 네. 잘 잡으셔요. 네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